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직장 잡아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오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우리 리더한테 이 얘기 막 감정 얘기 하고 싶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 필링캠프 시간이고요. 유다심 강현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다심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심리 네. 상담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네. 네. 이 심리학을 쉽게 대중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옛날부터 있으셨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심리학을 좀 알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심리학이 지금이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심리학 하면은 심리 치료나 상담 이런 거에 이제 국한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중적이지 않게. 그렇죠. 네. 아, 좀 사람들한테 심리학을 좀 제대로 알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대중들도 심리학이 필요할 때 다양하게 좀 접근하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도 또 자신들의 삶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이라는 요거를 제 모토로 그리고 필명으로 삼아서 이렇게 활동을 그때부터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내공이 내가 아는 지식을 표현하는 내공이 이제 뛰어나시고 그게 이제 뭐 글로도 나타나고 뭐 영상 강의들로 나타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언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쪽에서 되게 다양한 어떤 스터디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런 심리학 단련된 모임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제 커뮤니티나 제 블로그에 무슨 모임 한다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심리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쵸? 제가 하는 활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임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집단 상담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집단 상담을 제가 생각한 것도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러빈 얄럼이라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의 집단 상담의 대표적인 교과서예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는 26년 된 집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그룹이 어떻게 26년 된 집단이지 봤더니 그 이제 운영 방식이 사람들이 있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어쨌든 그 모임 자체가 26년 동안 진행됐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혹시 집단이 있나? 없어서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던 모임에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 집단이란 걸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좀 배웠던 거를 설명을 하면서 좀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집단들은 일정 기간을 두고 했던 그렇죠. 보통 집단 설상이 그렇게 보통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네, 치료적으로는. 그런데 그 어빈 얄롬이 책에 나와있던 집단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괜찮겠대요. 그래서 10명이 시작을 했어요. 자 10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하실 분 혹은 종결하실 분 했더니 10명 중에 5명은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근데 5명은 계속 하고 싶다. 근데 이 5명 가지고 사실 집단을 운영하기가 좀 부족하죠. 좀 부족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을 좀 더 모아볼게. 그때까지 쉬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또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집단을 3년 정도는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집단에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집단 밖에서 사회생활이나 가족에서는 괜히 어설프게 갈등했다가 마음 전했다가 상처받고 틀어지고 그쵸. 일상이 불편해지는데 집단에서는 그렇게 마음 전하다가 갈등이 틀어져도 어쨌든 심리학자인 제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그쵸 중재도 해주고 네. 이쪽 마음 좀 얘기해서 좀 알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단 밖에서는 차마 확인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시행착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고 그쵸. 계속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한 집단이 계속 연장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집단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을? 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집단을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오냐면은 내 문제를 치료하는 거를 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공동체죠. 그런 네. 공동체 네. 모임. 네. 그래서 마음 운동하러 집단에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집단을 좀 사람들이 일상에서 몸 운동을 위해서 계속 피트니스 센터에 가듯이 그쵸. 좀 마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이 좀 그룹도 사실 계속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쵸. 처음에 냈던 비용을 연장할 때마다 조금씩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집단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해서 저희 상담센터에서만 집단이 일주일에 14개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단 너무 좋은데 너무 멀다. 근데 딱 제가 봤을 때는 멀어서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저항. 그쵸. 네. 너 갈등이 힘들지?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할 테니까. 그쵸. 본인 집이 어디야? 그랬더니 자기 분당이래요. 근데 제가 있는 센터는 마포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집 앞에 내가 집단 만들 테니까 그때 와라. 빼박.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상담사들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지.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집단이 없으니까 좀 오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너네들의 거주 지역으로 가서 이 만들려고? 집단을 만들어라. 만들라고? 그럼 이제 집단을 만들면 쉽게 말해서 너네도 상담센터를 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센터 상담사들이 이 집단을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상담센터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저가 된 거네요. 그냥 독립된 센터로 대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서울에만 협약센터가 6군데. 이름은 그러면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누다심 협약센터라고 지역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대구에도 협약센터가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집단이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집단 상담 돌아가는 게 전국에 한 23개 집단이 매주마다 모여서 이제 돌아가고 있죠. 이 협약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그냥 누다심 으로 검색을 하시고 네. 이제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센터 홈페이지도 검색이 돼요. 누다심만 검색하면 네 누다심으로 검색하면 나와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갈등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감정에 대한 어떤 소통도 하고 그렇죠.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 아쉬운 부분이 딱 그거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강조를 해요.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그걸 공감받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주변에서 안 되는 맞아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그룹이 있으면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개인 상담 쪽으로만 저는 보통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집단이 그런 게 구축이 되면 너무 좋죠. 맞아요. 네. 집단을 하다 보니까 저도 초반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각자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은 야 너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고 반대로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그쵸,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봐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갈등이 생기고 그쵸. 그 갈등이 생긴 거를 제가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여기서 이 갈등을 넘어서 소통을 좀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갈등을 넘어서 소통하는 걸 연습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위로 공감만 할 때보다는 일상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처 능력.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단이 위로 공감보다는 갈등 훈련이 훨씬 더 메인이 좀 됐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필요한 딱 그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기술을 좀 획득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 많은데 자칫하다가는 그냥 오히려 큰 코 다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갈등을 주로 연습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서 내 얘기하고 위로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단에 와서 자기가 힘든 얘기 했는데 어떤 분이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태클을 거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분이 되게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아예 다 필요 없고 실제 집단을 영상으로 보여주자. 유튜브에 올라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기존에 있는 집단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야 우리 이거 좀 영상을 찍어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 거지? 동의가 다 됐을 텐데. 근데 기존 집단원들이 10명 중에 8명은 오케이를 했는데 2명은 싫다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그건 안 되겠다. 네. 아예 처음부터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모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모집을 했을 때 저희 센터 상담자들이나 저나 누가 올까? 그쵸. 실명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쓰긴 하지만 얼굴이 다 공개되는데 뭐 지금이야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때는 마스크도 안 썼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지를 딱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4시간 안에 8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 모집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가 되는데 나올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뭐 어차피 뭐 사람들 별로 안 볼 거 아니냐. 아 유튜브가 학고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가 않고 아유 이러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좀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2016년에 10명으로 토요일 아침 9시에 집단 상담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갈등이 막 직접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 있어서 이거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집단 상담에 오히려 그걸 맞아요.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맞아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네. 우리 일상에서는 진짜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나오면은 그럴 텐데 그렇죠. 이게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어차피 자신의 일상은 지옥 같아. 갈등이 너무 많아. 그런데 뭐 개인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별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 그거를 저희가 홍보 목적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목적으로 그쵸. 했는데 그쵸.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지방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튼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집단에 대해서 알려주게 됐는데 그렇구나. 지금 집단이 엊그제 토요일까지 228회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룹 세라피를 집단 치료를 200회 이상 유튜브에 공개한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자랑의 포인트예요. 아 네. 자랑할 만하네요. 이게 집단이라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 생각하면 화가 안 나는데 실제로 막 표현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막 감정에 올라오고 머리 따로 감정 따로 그렇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갈등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갈등이 목적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소통 해결을 네,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차분하게 앉아서 좀 마음이 어떠냐 아까 나한테 그렇게 화냈을 때 좀 어떠냐 그리고 내 마음도 한번 물어봐 달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죠. 집단 치료도 사실은 이제 종류가 좀 있고 수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배웠던 집단 치료는 갈등을 거기서 겪고 이제 해결하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얽혀서 왜냐면 네. 집단은 딱 그 세션에서만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네네. 이게 사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기 그렇죠.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위험해지잖아요. 막 밖에서 만나고 맞아요.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집단에서 그 안에서만 상호작용을 그쵸. 해야 사실은 여기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그쵸. 수 있는데 이제 집단원들끼리 좀 집단 밖에서 만남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너무 공감되고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 서약서를 쓸 때 집단 밖에서의 만남을 사실은 처음에는 좀 금지했어요.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금지한다고 안 만나지 않아요. 금지하면 더 만나고 싶어. 그렇죠. 더 만났고 오히려 숨겨.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렇죠. 어떻게 이제 약속을 하게 했냐면요. 집단 밖에서 만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래도 네가 만난다면 집단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오픈해라 차라리. 그래야 여기에서 같이 작업하는 게 의미가 있지. 밖에서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만난 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결국에는 그 관계도 깨지고 이것도 집단에 깨지고.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딱 시켰더니 어느 정도 그게 돼요. 그러네요. 사내연애 하지 말라 그러면 뒤에서 그렇죠. 더 숨기는 거니까 네. 차라리 해라. 하지만 얘기해라. 공개적으로.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동들을 다룰 수 있고 다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어느 정도 수위를 정하신 부분들이 있네요. 사실은 집단 상담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냐면요. 네. 이거를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불통이잖아요. 네. 집단원들이 오면요. 그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은 제가 그러죠. 네가 니네 가족의 집단 리더다. 집에 가서 해봐라. 우리가 보통 말다툼이 그거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반박하고.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내가 전달받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조율할 거 소통할 건 하지만 그런 어떤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그쵸. 그런 것들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한번 가족 안에서도 혹은 만약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다면 네가 가서 먼저 가서 아버지한테 마음을 좀 물어봐라. 그래서 집단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대화 방법들이 좀 가족 안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좀 하냐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좀 이 포맷만 잘 만들면은 네네. 직장 안에서도 너무 좋죠. 소규모 일단 직장은 돼요. 왜냐면은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대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몇 번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네. 이 그룹은 서로 함께 일을 하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구나. 이 그룹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여기에서 이 그룹을 총괄하는 분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도 이 불만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본인이 행정적으로나 일적으로는 할 얘기가 있으면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생긴 불만들이 있지 않냐? 그럼 그 마음들을 본인이 좀 들어볼 준비가 됐냐? 그럼 자기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리더를 잡아야 돼. 리더를 잡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왜냐면 다른 구성원들이 리더한테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더를 좀 설득시킨 상황이니까 이 리더가 자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도 불신하고 이 리더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아니 너는 심리학자인데 잠깐 이것만 하고 갈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깊게 함당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고 불만 지르고 갈까 봐.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를 못하고 이 리더한테도 네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라고 하지만 네가 나중에 얼마든 이걸로 우리한테 복수할 수 있잖아. 그렇죠. 후폭풍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서로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자는 거다. 행정적으로나 혹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감정적으로 속상한 부분들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미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아서 서로 관계들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얘기를 안 한다고 너네들이 다치 하나가 될 거면 얘기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안 하면 이건 결국엔 다 깨진다. 그쵸. 그러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그럼 나부터 얘기하겠다. 총대를 메고. 네.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얘기하니까 리더가 반박하려 하잖아요. 제가 입을 막았죠. 막아야죠. 넌 말하지 마. 네. 넌 들어. 네. 왜냐면 너는 리더니까. 그쵸. 리더는 억울해야 돼. 네가 억울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존중받는다 느껴. 리더는 억울해야 되라는 거 되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몇 팀을 해보니까 야 요게 어느 정도 어떤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회사에서도 대표와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은 이거 좀 해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적인 어떤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요즘에 스타트업에서도 직급 다 빼고 하잖아요. 네. 직급도 빼고 존댓말 하고. 맞아. 근데 제가 그래서 스타트업들 몇 명 만나봤거든요. 네. 그렇게 직급 빼고 호칭 부르니까 좀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이런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되는데 그렇죠. 언어 때문만은 아닌데 근데 이게 한국은 사실은 이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포맷을 잘 만들고 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일은 일대로 하더라도 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감들을 어느 정도 좀 소통할 수 있는 물론 집단처럼 그렇게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런 포맷을 좀 만들면 좋지는 않을까. 너무 좋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회식 문화가 결국 그런 목적인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회식 문화도 없어지는 거고 맞아요. 사실은 회식도 그게 그렇게 꼭 바람직하게 감정 소통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식보다 더 필요성이 있을 것 네.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 친구들 직장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그거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리더도 불편해할 거고 구성원들도 이거 편해하지 않을 거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직장 잡아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우리 리더한테 이 얘기 막 감정 얘기 하고 싶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네. 그 기사가 어떤 하나의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는 아예 소통을 반말로 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존댓말도 못 쓰고 직급도 빼고 상사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한번 기사로만 딱 나와서 이게 한 2년 전 기사인데 지금 어떻게 됐지? 회사가 없어졌어.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집단치료적인 이런 관점, 감정을 소통하는 이런 문화를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친구 관계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맞아요. 동아리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뭔가 좀 소통이 안 되고 서로의 오해가 쌓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풀어볼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집단치료를 베이스로 좀 계속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나 고민들을 좀 너무 좋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 저는 이해가 쏙쏙 되고 필요성도 느껴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 소개를 좀 누다신 강현식 선생님이시고 집단치료를 많이 이제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많이 좀 알리려고 노력하신 거고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읽어봤고 도움도 많이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집단 치료를 정말 생생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